누구 시선을 보자. 상위 샘플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여기 2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직선 요거 뭐 각각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요 직선은 2,1이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x. 얘는 x절편이 기울기는 똑같고 x절편이 5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그래서 2를 곱해주면 x 계산해 줄게요. 2y는 x-2y는 0. 됐죠? 그럼 얘네 2 곱하면 2y는 x-5, x-2y, 그다음 -5는 0.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 갖고 거리부터 구한다는 건 b부터 c까지 거리 구한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1x고 마이너스 2y니까 5분의 0,0 제곱하고 얘는 됐어요?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루트 5. 그리고 얘 기울기가 y는 2분의 1x였잖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그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거야. 수직이니까. 이게 가능해. 넓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만 구하면 돼. 길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5,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얘는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루트 20. 한면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사다리꼴 넓이 뭐가 나와? 10이 나와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렇게 A 플러스 루트 20 곱하기 윗변 A 곱하기 루트 5 이러면 10. 완전히 2 곱해주니까 20. 루트 5 분배해주니까 2A 루트 5 플러스 10. 20 빼주니까 10. 나눠주니까 5. A 루트 5는 5. A는 루트 5분의 5. 즉 얘가 루트 5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루트 5입니다. L의 직선은 어떻게 된다? 얘다. 넘어가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D가 루트 5. 비는 y절편 음수 마이너스 비는 양수. 이해 가나? 이해 가요? 그럼 B값 그대로 갖다 나오면 봅시다. B값 그대로 나오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5. 됐어요? 그럼 얘는 B값이 마이너스. 미지수를 잘못 잡는데 여기 B가 아니라 이거 B예요. 얘 가자. 얘가 마이너스. 됐어? 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 직선 L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A값 2. 여기서의 B값 5. 둘이 다 하니까 7. 얘 가야 안 가요? 얘 가?
보시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거고. 16번을 보니까 아까 문제 풀어줬던 거, 자, A,B부터 표시하지 말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P라는 점과 Q라는 점,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왼쪽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정사각형, 대각선이 왜? 45도니까. 이게 45도죠. 그러면 여기 점자표를 A, 여기 점자표는 E 차이가 나니까 A 플러스. Y는 X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A, 뚜뚜뚜, A 플러스. 이제 AP 길이와 B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AP 플러스 BQ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점 PQ. 근데 점 PQ는 A, A, Q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즉, A의 최소를 구하라. 맞지? 그럼 AP 길이는 루트 AP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루트 BQ야? BQ A 플러스 2에서 6을 빼니까 A 마 4 전체 제곱 A 플러스 2 전체 제곱 둘이 더해서 최소가 나와야 되니까 최소 최소 루트 2A 제곱 루트 2a 제곱 마 4 a 플러스 4 얘는 루트 2a 제곱 2a 제곱 마 8 플러스 4 마 4 a 플러스 20 둘에서 더해서 최대가 나오려니까 얘가 최소 얘가 최소 이차함수를 해석해서 이렇게 블라블라 얘도 똑같이 블라블라 그럼 A가 얼마일 때 표준형으로 고친다고 치면 1일 때지 A가 1일 때 최소라는 거예요 A가 1일 때 1일 때 이제 A와 B의 점자표를 표시해보면 가운데 2 여기가 A 2배 여기가 6 3이니까 2배 여기가 B 그리고 이제 뭐 그리면 돼? A, O, P의 넓이와 B, O, Q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밑변 길이가 6, 높이가 3, 내 넓이는 9. 요거 생각하면 밑변 길이가 2, 높이가 1, 넓이가 1. 둘이 더하니까 10. 복잡하지? 천천히 다시 한번 봐봐. 두 문제만. 알겠죠?